네, 다음으로는 유럽과 영국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선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유럽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ECB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 여부의 논쟁이 촉발시켰고, 미국이 부채 부분 불이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부추기면서 모두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59%, 독일은 1.1%, 프랑스는 0.55% 모두 상승했고요. 유로스톡 50 지수도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 금속 가격 상승이 광산업자들을 도우면서 광범위한 시장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대형 에너지주들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1.4%대 상승했습니다. 네, 존슨 매트는 의료기기 사업부 분사 소식에 1.9% 상승했고요. 또한 모건 스탠리가 의료기술 회사의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후 컨바텍이 3.1%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셔널그리드 유틸리티 회사가 4.5% 하락했고, 부추 제조업체인 닥터마틴이 올해 미국이 가장 힘든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경고 후 11.7% 급락했습니다. 유로존 전반적으로 광산과 에너지, 미디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지수 시멘트 제조업체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가 JP모건이 주식 등급을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한 후 2% 상승했고요. 항공주 에어버스, 보건주 사토리오스 지멘스 모두 2%대 중반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체 보노비아, 아디다스, 바이엘은 1%대 또는 미만으로 하락했고요. 프랑스의 경우 화학기업 캡제미니와 반도체 STMicro 일렉트로닉스, 철강 아르셀로미탈 모두 2%에서 3%대 상승했고요. 반면 명품주 루이비통과 에슬로 룩소티카, 보건주 사노피와 유로핀 사이언티픽 모두 1%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ECB에서도 곧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5월의 유로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은 모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최근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16기 유럽의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YCM 수석 시장 분석가인 자일스 폴란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과 유럽 고용 시장의 일부 손실이 긴축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CB 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스와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향후 인상에는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속적인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유예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이번 주말까지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연준 관계자는 6월 금리 인상 건너뛰기를 시사함에 따라 미 달러가 하락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상승했고요.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상황은 제조업 생산량이 5월에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신규 주문도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SPN 글로벌은 수출 수요 감소가 브렉시트 이후로 무역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현지 소싱을 전환하는 일부 EU 고객들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나갔을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SPM 글로벌은 5월 제조업체들의 평균 투입 비용이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공급망의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6월 22일 영란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금리는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